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리는 첫 국내 영화제인데요. 다양한 볼거리를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부활하는 전북 전주시의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8일 랜드마크인 전주돔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식은 장현성, 유인나가 진행을 맡았으며 170여 명의 게스트들을 레드카펫 입장과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 이준동 집행위원장의 심사위원 소개에 이어 영화제의 개막작 애프터향의 감독인 코고나다의 인사영상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전주시민과 영화제 방문객을 위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예술과 시민이 가까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골목상영 및 야외상영과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추진을 기념하고 호남 내 유일한 향토극장인 전주 시네마타운을 개방하여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무료 상영회가 진행됐으며 서울 유니버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날의 코리아 콘서트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주시는 4월 25일 인우도서관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전주문화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무료 상영하여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양한 축제가 다시 대면 축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또한 3년 만에 되찾은 지역 축제로 단순히 영화제가 아닌 음악 페스티벌과 여러 행사를 함께 진행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축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